장희성 선임 매니저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주말에 잘 쉬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후유증이라고는 누구만큼도 없는 그러게 말입니다. 이프로님 너무 부럽습니다. 아재 백신을 맞았는데 아무렇지도 않으면 네. 2차 때는 좀 뭔가 네. 즐거운 후유증이 있을 걸로 아 그렇습니다.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예. 저도 빨리 맞고 싶은데 네. 저는 민방위가 끝나가지고 아, 네. 그 민방위들 얀센 맞게 해주잖아요. 아 그렇죠. 네. 아휴 작년에 끝났어. 방법이 하나 있긴 하답니다. 네. 아 수능 시험 원서를 내시면. 아 맞아 맞아.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네. 자 헛소리 그만하고요. 시작해 보죠. 오늘 중국은 증시가 안 열렸습니까? 네 오늘 중국 이제 상해, 심천, 홍콩, 대만 다 놀았어요. 예. 단오절 휴장인데요. 단오가 근데 우리도 단오 있잖아요. 우리도 단오마저 놉니까? 중국은? 아니 우리도요 예전에는 전통 시대 뭐 설날 추석과 함께 3대 명절이었대요 단오가. 그렇죠. 네, 예. 근데 왜 지금은 그 중요한 명절이 아닌지 모르겠는데 뭐 이게 뭐 위키 들어가 보면은 고려 시대랑 조선 시대에는 우리도 단오에 3일을 쉬었다는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3일? 네. 중요한 명절이니까. 하긴 설날하고 추석 사이가 너무 멀어서 네. 중간에 한번 좀 쉬어주면 좋은데. 네, 뭐 풍습은 되게 많은데 그네 타고 뭐 창포물에 머리 감고 쑥으로 떡해 먹고 뭐 이런데. 네, 그러느라고 네. 중국 시장은 네 오늘 놀았습니다. 안 열었고. 네. 미국은 그럼 어떤 이슈가 좀 있습니까? 지금 개장 전 흐름은 어때요? 일단 나스닥이 0.3% 정도 상승으로 가장 강하고요. S&P 500은 0.03% 상승. 다우존스는 한 0.1% 하락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번 주는 어쨌든 다들 FOMC만 보실 텐데, 예. 뭐 그 관련된 얘기는 뭐 출근길, 퇴근길로 너무 많이 얘기가 나와서 FOMC 회의가 이번 주 무슨 요일이죠? 화수고 미국 시각으로 예. 저희는 목요일 새벽에 목요일 아침에 딱 눈 뜨면 네. 이제 파월 의장의 그 이제 연설을 뉴스를 통해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뭐 어떻게 나올 것 같아요? 그냥 아무 근거는 없지만. 다들 예상하는 거 똑같죠. 뭐 그래서 그 일단 이번에는 뭐 큰 변화는 없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아침에 정말 이경수 센터장님이 사이다 발언 했잖아요. 우리가 뭐지 그 테이퍼링 언제 시작한다라고 다들 알고 있죠. 내년 1월 네. 뭐 그 무슨 잭슨 홀에 암시해서 9월에 선언하고 내년 1월에 하고 다 알고 있는데 뭐 그게 그 얘기를 6월에 하냐 7월에 하냐 8월에 하냐 뭐 그게 그렇게 중요하냐. 뭐 알고 있는 건데 그래서. 뭐 혹 어떤 전문가들은 테이퍼링 발표하는 순간부터 시장 다시 날아갈 것 같다 뭐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이미 그것 때문에 브레이크 잡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다 알고 있는 거 뭐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지난주에 물가 지표가 이제 서프라이즈 나왔잖아요. 만약에 그 선물 옵션을 하는 분이었다면 딱 그 발표 나오는 시간에 버튼 두 개 딱 올려놓고 대기해 놓고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어떤 이런 전략을 짤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5자 이상 찍히면 무조건 쇼 이렇게 누른다라고 네. 해서 예. 그 0.01초로 내가 먹겠다고 하신 분들 난리 났을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네, 그런 거 함부로 하면 혼납니다. 네. 그만큼 그렇게 시장이 종잡을 수도 없고 네. 예측하기도 어렵고. 근데 또 얘기 들어보면 어차피 우리 이미 예측을 다 하고 있는 거고 테이퍼링 언제부터 할 것 같고 그리고 언젠가는 뭐 금리를 올릴 것도 알고 있고. 네. 네.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또 주말에 굉장히 중요한 글로벌 행사가 있었죠. G7 정상회의. 그쪽에 관련된 얘기를 조금 더 준비를 했고요. 네. 왜냐면 이걸 앞두고서 각종 중요한 장관회의 때 제가 뭐 몇 가지 말씀드린 게 있어서 오늘 요 쪽에서 중국을 압박하는 그 새로운 네, 1대1로에 대응하는 방안이 저는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G7 네. 이야기. 네, 뭐 일단 우리 대통령께서도 참석을 하셔서 뉴스도 굉장히 많이 나왔긴 했는데요. 일단 G7 정상회의는 여러 장관회의들을 이미 거친 모든 정상회의는 다 그렇죠. 실무진이 다 정해놓은 거를 공식화하는 그 정도인데 G7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체크한 것만 한 5개의 장관회의가 있었거든요. 그중에 뭐 날짜 순서가 아니라 좀 쭉 말씀을 드리면 환경장관회의가 5월 20일, 21일 날 있었고 네. 여기서 2050년 탄소 중립 이슈 얘기가 결정이 됐기 때문에 이걸 제가 5월 24일 날 방송 때 말씀을 드렸었고 네. 6월 4일, 5일에 재무장관회의가 있었고 여기서 최저 법인세율 이슈가 있었죠. 이건 제가 6월 7일 날 방송 때 말씀드렸고 그리고 6월 4일에 보건장관회의가 있었어요. 네. 이때는 뭐 백신 공유 이슈, 바이러스 대응 체계
물론 이제 좀 그 개수가 서프라이즈한 10억개라는 게 나온 게 이번에 정상회의에 나온 거고요. 다들 알려지진 않았는데 4월 29일 날 디지털 기술 장관 회의도 있었습니다. G7. 이제 우리도 이제 과기부 장관이 이제 화상으로 참석을 한 건데 여기서는 오픈넷이라는 논의가 됐는데 최종 합의가 불발되면서 이 오픈넷 이슈는 정상회의에서는 빠져버렸어요. 아하. 네. 예. 이게 오픈넷이 뭐냐? 이게 이제 개방형 무선 접속망인데요. 우리가 이제 통신 장비라고 하면 지금은 그 장비를 만든 회사가 그 안에 운영하는 소프트웨어까지 같이 만들어서 팔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 걸 무조건 써야 되는 네. 대표인 게 이제 화웨이인데 예. 이걸 어떻게 하자는 거냐면 장비는 규격화 표준화해서 예. 장비는 각각 만들되 여기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는 개방을 해서 누구든지 이 장비 어떤 장비를 사와도 소프트웨어를 심을 수 있도록 하자. 이게 오픈넷이에요. 네. 이제 그 개방형 무선 접속망이라고 해서 그러면 이 지금까지 하드웨어에 소프트웨어까지 장착해서 팔던 헤게모니를 갖고 있던 회사들이 안 좋은 거잖아요. 당연히 네. 어디를 타겟하는 거겠습니까? 화웨이와 GT를 타겟으로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불발됐어요. 그래서 만약에 하게 되면 이 소프트웨어 능력이 좋은 미국 회사들이 통신 장비 앞으로 5G, 6G로 가는 이 통신 장비의 헤게모니를 중국으로부터 갖고 올 수 있는 건데 이 얘기는 언젠가는 또 이 논의가 시작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요 얘기는 아, 또 중국을 압박하는 방법 중 하나로 이런 것도 있다 정도 알면 좋을 것 같고 이건 어쨌든 불발이 됐었고 예. 또 5월 3일에서 5일에 이제 외교 개발 장관 회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외교 개발 장관 회의. 네, 외교 예. 우리는 이제 그 외교부 장관이 참석을 했는데 중국의 인권 문제, 뭐 신장, 홍콩 그리고 대만 문제도 당연히 있었고 대중 경제 협의체를 만들자는 논의가 있었는데 그게 조금 더 발전이 돼서 이번에 정상회의에 나온 게 바로 일대일로에 대한 대응 전략이 나온 거예요. 인프라, 이게, 글로벌 인프라 네네. 같이 만들자고. 네, 그래서 예. 요거 관 이게 뭐 이렇게 중요한 얘기냐? 이게 이제 주말에 신과 함께해서 오종태 이사님 그 방송 완전히 그 조회수 폭발했는데 복잡게 네. 그래서 이런 설명해 주셨잖아요. 앞으로 경제 논리는 좀 계속 축소가 되고 있고 정치와 과학의 논리가 네 과학은 계속 가면서 정치 논리가 좀 커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그 일대일로 대응 전략에 대해서 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정답은 아니겠지만 누구나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고. 아, 저 친구는 저런 생각을 하는구나 하면서 좀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네. 저는 이게 본격적인 신냉전의 시작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을 압박하는 방법으로 보고 있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은 빌드 백 베러 월드라고 해서 뭐 B3W라고 하더라고요. 빌드 백 베러는 바이든의 대선 구호였어요. 네. 그래서 더 나은 세계를 재건하자이면서 2035년까지 개발도상국들의 인프라 구축을 위해 40조 달러 규모의 자금을 지원한다. 40조 달러면 진짜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러면서 뭐 전통 인프라는 물론이거니와 뭐 기후 변화, 공중 보건, 디지털 기술, 평등 및 성평등 등 이제 분야에 민간 분야까지 동원을 해서 투자에 나서겠다 이런 얘기인데요. 누가 돈을 준다는 겁니까? 이건 이제 G7부터 해서 선진국들이 모아서 모아한 거에다 민간 투자까지 받겠다는 건데 당연히 의문점이 드시죠. 왜냐하면은 이게 돈은 어디서 날 거며? 그러니까 중국은 중국이 생색내려니까 중국 돈을 내는데. 네. G7은 G7 이름으로 내면 생색이 안 나잖아요, 각 국가들이. 그래서 이제 그게 네. 왜 어떻게 다른 건지 물론 이제 여러 이거에 대해서 회의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예. 일단 단일 대우가 되겠냐는 것과 그렇겠죠. 두 번째는 실효성이 있겠냐, 돈은 어디서 나오겠냐는 건데요. 근데 저는 이게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방향성은 확실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중국의 일대일로를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중국의 돈이 나가는 게 아니고 어떤 거냐면 이게 그래서 지금 관련국들 피로감이 굉장히 크거든요. 중국은요 차관이라고 해서 일단 돈을 빌려줍니다. 네. 그 돈 가지고 중국의 건설 회사가 들어가서 건설을 해요. 그럼 중국에서 준 돈 건설 회사가 받아와요. 네. 그러면은 그 나라에는 뭐만 남죠? 물론 인프라는 깔리지만 빚이 남잖아요. 그렇겠죠. 그래서 근데 예. 그거를 갚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빚은 갚을 수 없는 경우가 많고 그쵸, 갚을 수 당연히, 있어도 안 갚는 거죠. 네. 당연히 못 갚다 보니까 중국이 그 나라에 대한 장악력이 커지는 건데 뭐 항만이나 철도의 사용권을 가져온다든지 아니면 영토를 가져와서 거기에 군사기지를 건설한다든지 아니면 원자재 채굴권을 가져온다든지 이건 마치 21세기형 식민지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일대일로에 속한 나라들은 중국의 식민지가 되고 있는 돈의 노예가 돼서 예. 그런 형국이 있기 때문에 대표적인 게 이제 파키스탄인데 일대일로 프로젝트로 중국에 400억 달러를 빌렸단 말이에요. 차관을 들여왔단 말이에요. 예. 당연히 못 갚죠.
파키스탄에 돈이 어디 있습니까? 으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더 웃긴 게 2019년에 IMF 구제금융을 받습니다. 3년간 한 60억 달러를 받는데 네. 뭐 사우디랑 아랍에미리트한테도 따로 또 돈을 빌리고 이렇게 했는데 더욱 이건 IMF 입장을 생각해 보시면 황당하죠. 구제금융 받아서 이 돈이 어디로 갑니까? 중국 돈 갚는데 쓰이죠. 중국 돈 갚는데 쓰이잖아요. 황당하죠. 이러다 보니까 2018년에 미국이 어떤 거를 했냐면 1대1로 참여국에 대해서는 IMF 지원을 받을 수 없도록 차단하는 조치를 추진했는데 이게 또 불발됐어요. 그렇겠죠. IMF가 미국 맘대로 돌아가는 구조이긴 합니다만. 그렇습니다만. 그래서 네. 그러면서 대표적인 8개의 요주의 국가를 지목했는데 동아프리카에 뭐 지부티라는 나라가 있나 봐요. 그리고 키르키지스탄, 타지키스탄, 라오스, 몰디브, 몽고, 몬테네그로, 파키스탄. 네. 이 나라들을 지목해서 얘네들은 IMF가 도와주면 안 된다. 이거 돈 주면 무조건 그냥 중국에 돈 갚는 데 쓰인다. 이런 나라들인데 2018년에 미국 뭐 존스 호킴슨 대 연구소에서 추정하기로는 중국이 그 아프리카 정부나 국영 기업에 2000년부터 2017년까지 빌려준 자금이 한 1,430억 달러 정도 된다. 이거 당연히 못 갚죠. 그럼 아프리카가 이제 중국화되는 거고 1대1로 규모도 보면 100여 개 나라가 얽혀 있어요. 예. 2,600여 개 프로젝트가 있고 금액 추산이 다 다르긴 한데 어쨌든 1조 달러가 넘어요. 이게 이제 중국이 돈 주고 중국 회사가 수금해 오고. 네. 빚만 남는 빚만 이게 남고. 이제 1대1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깨주겠다라는 그 대신 우리 편이 대한 중국 편 가지 말고 우리 편 가라 이런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B3W 뭐 어떤 걸 깔아주겠는가 뭐 전통 인프라 도로 철도 항만 공항뿐만 아니라 친환경 발전 그리고 통신망 이런 네. 걸 좀 깔아주겠죠. 뭐 큰 그림으로는 그런 저개발 국가들의 경기가 좀 올라와주는 효과가 있을 수도 있고. 미국 중심의 이제 반중 진영의 세계화가 다시 좀 불을 지필 수도 있죠. 뭐 무역이라든지 문화라든지. 뭐 우리나라 국가 뭐 수혜를 보면 단기적으로는 건설이나 인프라 관련주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소비자나 뭐 콘텐츠 관련주들도 소비를 볼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글로벌 친환경 발전 그 시장에서도 원래는 선진국들은 자기네 갈 길을 가고 있는데 거기다가 저개발 국가에도 이걸 해준단 말이에요. 네. 관련 산업의 성장 기울기가 좀 더 가파르게 올라올 수 있는 이런 거죠. 우리 편은 친환경 발전 다 깔아준 다음에 그 탄소 국경사를 딱 쳐버리면 우리 편 그 중국 편 딱 이렇게 장벽을 만들어줘서 보호해주는 이걸로도 쓸 수 있는 겁니다. 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고 근데 또 의문점이 있긴 있죠. 지금 미국은요 자기네 인프라 법안도 통과를 못 시키고 있잖아요. 돈 얼마나 쓸 건지.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 어떻게 도와주냐. 그래서 이게 그 경제 논리로는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근데 그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냉전 시대, 과거 냉전 시대 보면 그 미국이 왜 우리나라를 원조해 줬을까요? 우리가 불쌍해서 원조를 해줬을까요? 아니면 미국은 정말 선량한 국가라서 우리를 원조를 해줬을까요? 하여튼 미국한테 잘 보이면. 좋은 나라 된다는 샘플 케이스가 필요했다면서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그때는 소련과 딱 그 자리에 있으니까. 네, 냉전 시대였기 때문에. 그리고 일본을 선진국으로 만들어준 것도 결국에는 미국인데 원래 전쟁이 끝나고 나서 2차 세계전이 끝나고 나서 일본을 그냥 농업국으로 전락시키려고 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역사를 보면. 네. 다시는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게. 근데 여기는 중국과 소련을 상대해야 되는 전진기지가 돼버렸기 때문에 경제가 큰 부분도 있었고 또 하나는 이게 중국이 지금처럼 근대화가 된 데에는 원래는 주계장막에 들어가 있었는데 71년에 핑퐁 외교로부터 해서 71년에 헨리 키신저가 007 작전을 방불케 하는 방중을 한 다음에 72년에 닉슨 대통령이 가서 네. 그러면서 이제 78년에 미중 수교가 이루어지거든요. 이게 사실은 결정타였어요. 중국이 발전하는 시발점이 돼버렸다 거거든요. 네. 물론 그거를 덩샤오팽이 잘 활용하긴 했지만 이러다 보니까 근데 왜 중국을 이렇게 국제사회로 끌어내서 키워줬을까 이러면서 71년에 원래는 그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에 대만이 있었거든요. 있었죠. 대만을 쫓아내고 중국을 넣어주고 모든 나라들이 이제 대만과 수교를 끊고 미국도 이제 중국과 수교를 하는 게 있었는데 그 당시에 소련과 중국의 사이가 굉장히 나빴어요. 국지전까지 할 정도로. 적의 적은 친구고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서 중국을 활용했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게 경제 논리로는 이해 안 되는 일들이 냉전 시대에 있었던 거죠. 네. 이러다 보니까 그 결국에는 이제 그 후유증으로 일본과 중국을 키워주면서 일본은 플라자 합의로 눌러야만 했고 지금 커져버린 중국이 좀 골치 아픈 또 이런 후유증이 있긴 하죠. 되게 재밌는 게요.
과거에 소련을 그 견제하기 위해 중국과 친해졌잖아요. 16일이면은 내일 모레겠네요. 스위스 제네바에서 미러 정상회담이 있어요. 미국 러시아. 네, 미국 예. 러시아. 약간 그 반대의 모습이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너무 러시아를 밀어내면 안 되는 수도 있는 거죠. 둘이 미러리 되면 안 되니까. 예. 그리고 보면은 이게 알려진 현안은 껄끄럽습니다. 일단 러시아가 대선 개입했죠. 트럼프 도와주느라고. 그리고 해킹 의혹 있죠. 그리고 예. 나발니라고 하는 사람 석방 이슈가 있고 우크라이나에서 국경 충돌 있고 현안은 껄끄러우나 뭐 그런 또 속내가 있을 수 있고요. 또 그 여기 16일 스위스 제네바 가기 전에 그 바이든 일정은 오늘은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을 하고 내일은 미국과 EU의 정상회의가 또 따로 있습니다. 이런 이제 중국 대중국 압박 회의는 계속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자기 편을 자꾸 늘려야 되는 그런 경쟁이 시작됐다고 저는 보고 있는 건데 예. 과거에는 이제 이념 대결했잖아요. 공산 뭐 반공 이런 거였기 때문에 피하 구분이 쉬웠는데 최근은 좀 셈법이 복잡하긴 하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최근에 전랑 외교라는 걸 포기했다라는 뉴스가 있었어요. 전랑은 이제 늑대 전사 이런 거서 예. 대표적인 게 사드 보복이죠. 뭐 이러다 보니까 중국에 대한 각국의 비호감도는 역대 최고치죠. 우리도 지금 75%인가 비호감이에요. 뭐 댓글 창만 봐도 알 수 있죠. 중국 관련 말씀만 드려도. 예.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변화된 모습도 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 뭐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각 나라에 얼마나 좀 부드럽게 나오는지. 그리고 분명해진 건 이제 미국의 모든 대외 정책의 타겟은 중국의 압박 그리고 중국의 확장을 막는 게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과거 미소냉전을 좀 생각해보면 그때는 무슨 경쟁이었냐. 군비 경쟁 그리고 우주 경쟁이었죠. 그래서 소련이 먼저 이렇게 우주선 띄우고 유인 우주선 하면서 네. 쇼크 받고 이랬었는데 지금은요 분명히 AI 그리고 첨단 제조업의 경쟁입니다. 그러면은 과거에 우주 경쟁과 군비 경쟁할 때 맹목적인 지원이 들어갔잖아요. 경제 논리를 안 따지고 네. 제가 볼 때는 이제는 이 첨단 제조업과 AI 분야에 있어서 양쪽 모두 맹목적인 지원이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무조건 상대방보다 잘해야 되니까. 어디를 지원한다는 시나리오? AI와 첨단 제조업에 대해서. 네. 아, 그 나라가 자국 업체들에게는 뭐 동맹국 포함해서 무조건 우리가 더 잘해야 되는. 그러다 보니까 그 지난 8일에 공급망 관련 백악관에서 보고서가 나왔어요. 네. 100일간 조사하겠다라고 했던 250페이지나 되는 보고서가 나왔는데 4대 핵심 분야 반도체, 대형 배터리, 의약품. 그리고 희토류 등 필수 광물 예. 이 네 가지에 대해서는 범정부적 차원의 검토를 했고 공급망 차질 대응 전략을 담은 백악관의 보고서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뭐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이 네 가지 분야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맹목적인 지원이 나올 수 있으니 투자 대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네 가지를 찍어줬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완전 답안지가 나온 거나 다름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범정부적인 뭐 TF를 구성을 하고요. 예산을 뭐 어마어마하게 지원을 하겠죠. 그리고 예. 동맹 및 파트너와 협력을 강화할 것이고 또 무역 확장법 232조를 활용하겠다라고 했어요. 이 무역 확장법 232조는 특정 수입 품목이 미국의 국가 안보에 위해가 된다고 판단되면 미국 대통령이 의회의 동의 없이 수입량을 제한하거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법인데 1962년에 만들어진 법인데요. 이 법을 되게 좋아했던 대통령이 있었겠죠. 트럼프. 그래서 원래는 바이든이 취임하면서 이거 너무 남용하면 안 된다라고 바뀌었었는데 또 바뀐 거예요. 특정 중국 관련 분야에서는 이거 쓸 수 있다라는 거고. 쓰고 싶겠죠. 네, 그리고 되게 이제 번역을 재밌게 한 건지 모르겠는데 무역 대표부 USTR이라고 있잖아요. 여기서 예. 공급망 무역 기동 타격대를 신설한대요. 그 번역을 재밌게 한 걸까요? 공급망 무역 기동 타격대. 이게 뭘까요, 이게? 그러니까 불공정 무역이 관찰되는 곳에 있어서는 관세로 타격을 하겠다. 그럼 뭐 기동 타격까지. 그러니까 뭐 기동까지. 그러니까 번역을 재밌게 한 것 같은데 예.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 네 가지 분야에 대해서는 뭐 좀 아직은 큰 그림이긴 하지만 굉장히 깊게 들여다봐야 된다. 뭐 반도체부터 해서 지금 560조 원 지원 금액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네. 그냥 돈이 이쪽으로는 쏟아지며 또 여기와 연결되어 있는 동맹국인 우리나라도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또 이제 미소 냉전 때를 좀 돌이켜 보면
과거의 이 냉전 종식은 소련의 멸망으로 끝이 났잖아요. 예. 그때 이제 상대방의 아킬레스건을 끊어놓으면서 끝이 났던 건데 당연히 미국도 지금 중국의 아킬레스건을 끊어놓고 싶어 하겠죠. 과거에 뭐 어쨌든 소련의 몰락을 이끌었던 아킬레스건은 85년부터 이어졌던 장기 저유가. 러시아의 주력 상품이 석유니까. 네, 그게 분명하죠. 근데 뭐 사우디와 미국의 뭐 밀약 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야 무슨 밀약설이냐 그거보다는 한 70년대부터 이제 개발이 막 시작됐던 북해 유전을 보유한 영국이 오펙이라고 하는 데가 막 생겨나 70년대에 한번 당했기 때문에 가격 전쟁을 밀어붙여서 장기 저유가가 나온 거다 뭐 이런 설도 있지만 예. 어쨌든 그 장기 저유가가 소련을 멸망시킨 주요 원인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중국의 아킬레스건은 무엇일까? 그냥 뭐 제가 생각하기로는 첫 번째는 탄소 국경세인 것 같고요. 왜냐면은 지난번에도 이제 이프로님이 그러면은 그 당신 다른 나라들 그거 뭐야 다 비싸게 물건 사 쓰겠다는 거냐? 중국산 싼 물품을 그렇죠. 포기하는 예, 거냐? 예. 저는 그게 이제 그 경제 논리를 배제하고 그거를 포기해야만 그거를 이제 포기하지 않고 그걸 누리다가는 달콤한 그 저가 사탕을 계속 먹다가는 예. 패권이 넘어가는 거면 그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옥죄면. 그러면서 사실 또 뭔가 그 대비책은 있어야겠죠. 뭐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그러면서 아니면은 그 동맹국 내에서 조금 대체할 수 있는 생산 기지를 만들어 놓는다든지 이런 건 네. 있겠지만 어쨌든 그 탄소 국경세가 중국의 수출을 옥죄는 그게 아주 대표적인 그 아킬레스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되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중국이 계속 얘기하는 게 쌍순환 이러면서 내수 경기를 키워서 내수로 먹고 사는 나라로 자꾸 바뀌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그거에 대한 대비라고 생각하는데 그럴 때 또 아킬레스건 내수 경기로 딱 돌아섰을 때 아킬레스건이 저는 식량인 것 같아요. 중국의 경우 자급이 안 되니까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아예 문 닫고 살 수 없는 유일한 이유가 식량인데 예. 그 대표적인 그 증거가 최근에 먹방을 규제하고요. 그리고 중국이 그리고 최근에 어떤 마을에서 여러 어른들이 우유를 한 뭐 몇백 통 까가지고 그냥 이렇게 버리는 그런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거는 예. 오디션 프로에서 그 원래는 1인 한 표인데 예. 그 이제 제휴가 된 우유 제품의 뚜껑을 따면은 그 뭐 QR코드가 있어서 한 표를 더 행사할 수 있는 우리로 치면 프로듀스 101에서 그러니까 마을에서 모여가지고 자기 애들이 원하니까 우유를 다 따서 그냥 다 버린 게 영상에 공개되니까 그 오디션 프로가 폐지돼 버렸거든요. 예. 그러니까 식량 안보라는 게 되게 좀 중요해. 그래서 뭐 종자 산업이 막 상한가가 랠리를 하고 이런 적이 있었는데 지금 중국은 그거에 대한 위협을 확실히 느끼고 있는 겁니다. 식량 안보에 대해서. 그것까지 아마 좀 그림이 이어지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겠죠. 네. 그러다 보면 사실은 중국은 또 가만히 있겠냐. 아까 말씀드렸던 AI, 첨단 제조업, 그리고 탄소 중립. 예. 자기들이 안 하면은 국경세, 탄소 국경세로 자기들 옥죄는 거 보이니까 식량 안보까지 필사적인 사활을 걸고 이쪽 부분을 키워나갈 것이다 보니 예. 글로벌 투자, 그다음 우리나라 투자, 중국에 투자하는 분들까지 이 분야에 대해서는 조금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뭐 단기 이슈가 아닌 뭔가 그쪽으로는 그 경제 논리로는 설명이 안 되는 지원들이 오고 산업이 커질 수 있는 뭐 투자로 본다면 그럼 구체적으로는 어떤 거가 좋을 업종이든 종목이든 어떤 게 좀 기본적으로는 글로벌 클린 에너지 분야 예. 그 분야를 동맹국들한테 키워주고 자기들도 하면서 그걸 가지고 중국을 옥죄할 거니까. 그리고 이번에도 어쨌든 그 환경장관회의에 나왔던 2050년 탄소 중립, 예. 탄소 제로 배출과 이거를 영어로 맞추는 거를 네네. 선언을 했기 때문에 그 분야가 당연히 커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거기다가 아까 말씀했던 첨단 제조업 분야에 있는 반도체, 대형 배터리, 의약품, 그리고 필수 광물. 거기다가 아까 또 말씀드린 AI 이런 미국이 독자적으로 확보하고 싶은 품목이죠, 이게. 네. 그리고 동맹국들과 중국을 배제한 공급망을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예. 그런 쪽에 엄청난 지원금을 쏟아붓겠다. 왜냐하면 무조건 중국보다 잘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통신 장비 쪽에서도
오픈레인이라는 게 시작이 되면 화웨이를 죽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 거기 보면 삼성전자도 조금 별로예요. 통신 장비를 만들기 때문에 유럽이 반대하는 이유는 에릭슨이 있고 노키아가 있기 때문에 반대를 하는 거고 유럽에서는요. 네. 예. 그 통신 장비를 만드는 회사는 무조건 안 좋은 거니까 껍데기만 만들라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 또 수혜를 받는 업체는 퀄컴이나 뭐 이런 업체들은 또 그런 통신 쪽에 소프트웨어 능력 있는 업체들은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좀 아이디어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걱정되는 분야는 없어요? 이렇게 중국과 미국이 사이가 안 좋으면 네. 혹시 불똥 튀거나 네. 내지는 그렇지는 않을까요? 당연히 튀죠. 사이가 왜 이런 생각이 드냐면 네. 우리나라가 그동안 주가도 오르고 나라도 발전한 이유가 뭐였어? 그러면 미국과 중국이 사이 좋아서 네. 그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글로벌 공급망이 커다랗게 움직이니까 그거에서 우리가 아주 중국 옆에 붙어서 중국이 못하는 거 하면서 돈 잘 벌었잖아요. 네. 그런데 중국하고 미국이 사이가 안 좋대요. 네. 그럼 또 기회고 찬스랍니다. 그러면 중국과 미국이 친해도 기회고 찬스고. 아 분야가 다르죠. 네. 약간. 그래서 우리가 중국에 많이 수출을 하고 중국 때문에 먹고 사는 특히 뭐 특정 소비 업종이나 이런 쪽은 왜냐하면 과거 이제 미소 냉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소련하고 엮인 게 뭐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거야. 그렇죠. 예, 예. 깔끔했죠, 그냥. 그러니까. 그냥 미국이 키워주는 대로만. 근데 지금 우리는 좀 우리가 자체적으로 크기도 했고 네. 중국이랑 너무 많이 엮여 있어서 그런 게 있었어요. 예. 근데 예.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저는 분명히 신냉전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거를 해결 못하면은 진짜로 패권이 위협이 되는 상황이다 보니. 예. 오죽하면은 정말 G7에서 뭐 다 중국 견제 얘기만 이렇게 나오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당연히 중국과 좀 척을 지게 되면서 피해를 보는 쪽도 당연히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건 분명히 있습니다. 반도체나 대형 배터리. 네. 그 대신 걱정되는 게 이 반도체나 그동안 배터리는 네. 미국 입장에서는 뭐 한국에서 만들어서 쓰지 뭐 네. 중국에서 만든다고 해서 거기 사다 쓰지라고 하다가. 이제는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다가 네. 되는 거고 일단 들어와 근데 그런 거죠. 맞아요. 그 걱정이 있어요. 맞아요. 보면 배터리 담당 애널리스트들도 일단은 합작으로 막 미국에서 하잖아요. 지금이야 급하니까 들어오라고 하지만 서로 다 지들이 결국에 만들 것 같은데 이거 그렇죠. 있긴 있어요 확실히. 그러니까 중국과 미국이 서로 사이가 좋을 때는 예, 예. 그냥 한국이 만들어 예, 맞아요. 그냥 뭐 우리 시장에 나오기만 예. 하면 되지 그게 무슨 상관이야 돈 주고 사면 되지 였다가 서로 사이가 안 좋으면 중국은 중국이 만들고 미국은 네. 미국이 만들겠죠. 그럼 한국이 만든 건 누가 사다 써요? 라고 생각하면 골치 아파질 것 같은데 단기적으로야 뭐 야 너 우리랑 친하게 지내자 네, 뭐 너 맞습니다. 우리랑 친하게 지내자 하지만 그게 장기적으로 이게 좋은 일인가 싶어서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는 글로벌 투자를 할 수 있으니 미국 뭐 그 분야를 하더라도 네. 만약에 뭐 전기차 분야다 뭐 이런 하더라도 미국과 한국에 좀 같이 걸쳐놔야 뭐 한국에만 투자가 올인돼 있는 분이라면 그런 게 또 좀 그나마 좀 해지를 하는 해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풀릴지 정말 아 요즘 네. 이런 거 공부 많이 해야 되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 그거에서 가장 프리한 거는 그냥 미국 투자죠. 사실 장 엔젤님이 좋아하실 만한 얘기 그런 걱정에서 프리한 건 미국 투자죠 사실. 미국 도대체 모르겠어요. 네. 와 그래도 이런 거는 정말 그래서 G7 회의를 하기는 했는데 네. 하기는 했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어떻게 있는 건지에 대해서는. 다른 언론들 봐도 모르고 우리나라 언론은 더 없고 그냥 그 우리 대통령 동향 보고만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남아공 대통령을 잘랐네 안 잘랐네 네. 이제 그걸 가지고 또 좌우가 싸우고 있으니 참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장 매니저님 덕분에 그래도 무슨 얘기 오갔는지를 좀 들었네요. IMF 차관을 못 받게 했군요. 근데 결국 받았어요. 그 네. 불발됐어요 방금. 알겠습니다. 우리 이런 거 장 매니저님이 안 해주시면 해줄 분 잘 없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수시로 이런 얘기 좀 좀 그 네. 해다가 또 정답은 아니니까 그냥. 네. 예. 에이, 그거는 저희가 알아서 네. 줄 테니까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미래세증권의 장희성 선임 매니저님이 주말 내내 G7 정상회의와 관련한 다양한 뉴스들 우리나라 뉴스에는 없는 뉴스들 골라서 잘 정리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